국립미술박물관과 K뮤지엄 사업을 이제 신청하면서 그 저희의 박물관 정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저희 설립 목적과 부합되는 내용이면서 또 국립미술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시물 그다음에 아니면 전시 콘텐츠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섞어서 하나의 종합된 결과물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보다 여러 가지 보다가 이제 주목하게 된게 100년의 테일러라는 2014년에 나온 그 보고서를 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양복이고 의복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직물 산업과 관련된 거니까 아 그러면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구의 양복점과 테일러 양복의 역사를 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합해서 하나의 이제 전시물 전시 형태로 발전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일단 그 시대적 흐름을 그 순서대로 이제 따라서 이제 그 전시물과 그다음에 전시 컨텐츠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고 있고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양복이 도입되게 된 그런 계기라든가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전시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복이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그게 어떠한 특정 시점이라든가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서 도입이 됐다고 딱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1895년에 그 군복 개정령을 통해서 군복이 서양식 제복 형태로 바뀌고 1900년에 또그 일반 문관 관리들의 옷이 그 서양식 제복 형태로 바뀌면서 위에서부터의 그런 그 서양식 제복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옷들을 만드는 양복점들이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양복점을 차리고 그런 복제 개정령을 통한 그 양복의 도입에 대한 역사를 1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 이제 관리들의 그런 문관복이라든가 군인들의 옷을 만드는 양복점들이 외국인들에 의한 양복점들이 먼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양복점에서 조선인들이 견습공으로 일하게 되면서 테일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1900년 그다음에 1910년대에 그 양복점을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우리나라 양복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그런 일본인 외국인들 그다음에 조선인들의 그런 양복점의 역사 그다음에 테일러들의 그런 성장과 역사를 전시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에 그런 테일러들과 양복점이 어떻게 이제 성장했고 그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었는지를 세계 영상 패널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시물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대구에 있는 박물관이다 보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대구의 양복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전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그 들어오시면 왼쪽에 그 기존에 이제 조선 관리들이 입었었던 달령과 이제 그런 달령 실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또그 대례복, 서양식 제복을 도입된 이후에 그입그옷 관리복을 입은 그 초상화와 그다음에 군복, 1895년에 개정된 그 군복과 그다음에 1900년에 개정된 그 문관 관리 그 문관들의 옷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양쪽을 통해서 그런 옷들이 이제 비교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 이게 이 이렇게 옷을 바꿔가는 과정이 왜그 당시에 이제 양복의 역사에서도 중요하고 근대 역사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고종이 조선을 근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옷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그런 옷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 그 실물을 양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단순히 옷을 이렇게 바꿨다는 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옷을 완전하게 이렇게 형태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당시에는 굉장한 어떤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상징성이라든가 가치가 있었던 일이었구나 그거를 관람객들이 알수 있게끔 하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2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들이 어떻게 이제 테일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해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그 이유들을 통해서 양복점들이 그 일제강점기 때 성장을 하게 된
일반 대중들도 양복을 입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3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조사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한 거라서 서울에 이제 강교라든가 그쪽에 이제 양복점이 이제 많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대구도 중앙로를 중심으로 고급 양복점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일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배우던 어떻게 이제 그 당시에 10대 때부터 기술을 어떻게 배워 나갔고 그다음 그분들이 어떻게 그 하나하나 가정을 밟으면서 성장을 해 갔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양복이 어떻게 대중화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혼례 문화에서 이제 예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복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양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관람객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고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과거의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이제 의식주라고 보통 말을 할 때 옷인데 지금의 일상복을 입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양복이 가지는 그런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공식적인 자리라든가 좀 어려운 자리,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떠한 복장에 대한 규제가 있는 공간에서는 양복을 입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양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양복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여 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그 양복이 가지는 의미라든가 그다음에 역사와 그 문화 그리고 그 양복을 만드는 테일러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29일에 개관한 DTC 섬유 박물관은 섬유도시 대구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섬유 종합 박물관으로서 국내외 섬유 패션 산업의 역사를 조망하고 관련 유물들을 보존 및 전시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패션관, 산업관, 미래관으로 구성된 상설 전시실, 그 다음에 기획 전시실, 어린이 체험실,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서클 영상관 등에서 섬유 패션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